아, 행복하다. 오늘은 팔도비 비빔면 냠냠냠 야들야들 대패 삼겹살과 찰떡궁합 맛있는 팔도비 비빔면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홍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 대패 삼겹살에 팔도 비빔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볼까요? 와,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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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예요. 와, 제가 먹어봤던 비빔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어떤 맛이냐면 대패 삼겹살의 맛을 아시죠? 고소하면서 얇으면서 막 그 고소한 돼지고기와 그 고기의 기름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이 팔도 비빔면에 매콤하면서 그 중독성 있는 그 맛이 딱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파채가 딱 씹히면 깔끔! 진짜 와, 이거는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데요? 너무 맛있다. 아, 비빔면을 더 끓일 걸. 고기들을 듬뿍 올려서 딱 집은 다음에
원래 이 파는 좀 더 맛있어 보이기 위한 거였는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을 한 1.5배 더 증가시켜주는 것 같아요. 많이도 필요 없고 이렇게 포인트만 딱 줘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대패삼겹살을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. 맛있어요. 아 이거 그 900g 막 이렇게 해서 있는 거 한 팩에 저는 9,900원 주고 샀거든요. 다음에 또 사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뭐 고기 뷔페 이런 데 가면 맨날 먹고 이랬었는데 아주 이렇게 한 팩 사다가 비빔면이랑도 같이 먹고 뭐 다른 데 고기 들어가는 요리 있을 때 조금씩 베이컨 대용으로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도 눌러주세요. 고기가 많이 남아서 듬뿍듬뿍 먹어야겠다.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.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, 이걸? 긁어모아. 엄청나구만.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아, 행복하다.
와, 진짜 입술에 많이 묻었네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진짜 올해 먹었던 음식 중에 탑인 것 같아요. 그 삼겹살에 비빔면 많이 해먹잖아요. 대패 삼겹살에 비빔면 꼭 드셔보세요. 진짜 한 통 사서 비빔면 한 팩 다섯 개짜리 사고 이거 대패 삼겹살 한 통 뭐 한 900g 사서 한 두세 명에서 이렇게 딱 한 끼 먹으면 그럼 1인당 한 4,500원씩 낸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